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나요? 분들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남자 집들TV 김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땀을 엄청 흘리면서 나온 현장은 구강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정말 좋아요. 아파트인데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 2~3분이면 통학이 가능하네. 이런 현장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도 필로티 주차로 해서 100% 다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탑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람이 너무 잘 불어요. 테라스까지 있고 펜트리 공간도 있고 호주 주방이 있는 그런 곳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전실 공간입니다. 자, 전실 공간 자, 한쪽 벽면은 템바보드로 화이트 앤 골드 색상으로 잘 해놨고요. 자, 맞은편은 자, 하프장 4칸, 키큰장 2칸으로 해서 자, 여기 허리선반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끼움쇼까지 잘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기까지는 맨발로 나오시고 밑에 신발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자, 3연동 슬라이딩도 잘 되어 있습니다. 땀 너무 많이 나나요? 엄청 많이 나요. 와, 지금 너무 덥습니다, 진짜. 여기 에어컨도 안 돼요.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자, 거실 사이즈 정말 괜찮아요. 폭도 괜찮은데 주방까지의 거리가 진짜 어마무시해요. 자, TV 아트월 같은 경우는 지금 전실이랑 동일하게 템바보드 화이트랑 골드 색상으로 잘 해놨고요. 자, 맞은편은 자, 실크 벽지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간의 거리가 엄청 뭐 엄청은 아니지만 정말로 80인치 이상 TV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정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되어 있고 여기는 LED 매립등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라인등도 있고 진짜 주방에 주방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포인트등 와 주방도 장난 아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있다는 거는 여기에 식탁을 딱 설치하셔서 요 정도의 사이즈라고 하면은 거의 6인 정도 아닌가? 4인 정도? 4인에서 6인 정도 충분히 식사 가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여기 대면형인데 엄청 폭이 기가 막히네요. 싱크볼도 잘 대면형으로 잘 되어 있고요. 자, 후드도 파세코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3구 잘 나와 있고요. 자, 이쪽은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3칸 놓을 수 있고요. 아니면 대형 냉장고 2칸 놓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폭 문제인지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자, 그대로 들어오세요. 자, 여기는 주방 옆인데 다이소실이 여기에 수전도 빠져있긴 하지만 팬트리 공간이 또 빠져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상관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드립니다. 여기에 워시타워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가셔서 옷방 어디에 만들어야 돼? 옷방이 따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옷시대가 너무 많아, 연예인급으로 많아, 모델이야, 그러면 여기에. 그 이유는 동선이 좀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동선이 최대한 최단 거리에 옷방이 있어야 옷을 수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푸른푸른 하늘색 빛으로 해서 자, 실크 벽지로 마감 잘 되어 있고요. 바닥은 거실과 동일하게 타일로 잘 되어 있어요. 요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창도 크게 잘 나와 있고 한번 비춰주세요. 와, 뷰가 막힘이 아예 없어요. 와, 여기는 지금 탑층이긴 하지만 이 앞에는 올라오는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막힐 일, 평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막힐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메인 욕실 갑니다. 자, 메인 욕실 사이즈 정말 괜찮아요. 와, 욕조가 있는데 또 샤워도 있는데. 여기도 샤워 수절이 두 개. 자, 욕조에서 물 받아놓고 샤워하다가 이제 물 다 받아줬으면 이제 욕조로 들어가시면 돼요. 욕조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여기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신욕 하기 좋은 거,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 잘 되어 있고요. 골드 프레임으로, 그리고 슬라이딩 수납장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포인트도 또 안 좋죠. 골드 색상으로. 그리고 젠다의 선반과 젠다의 선반 앤 조적 선반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워터건도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시기 굉장히 좋고 줄눈 시공까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수전 빠진 곳이 여기에요. 한번 비춰주세요. 오, 사이즈 괜찮네요. 자, 여기에 워시타워 설치하셔도 되고요. 워시타워를 주방 옆에 내가 놔뒀다고 하면
여기는 수납장 짜셔서 팬트리 공간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오시죠. 자, 안방 사이즈. 와, 안방 진짜 넓은데요. 자, 안방 사이즈 정말 괜찮아요. 침대 놓고, 여기에 옷장 놓고, 여기에 이제, 뭐야, 화장대 놓고 하면 다 되겠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창까지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데, 시스템까지 있고, 바닥도 다 동일합니다. 사이즈 진짜 엄청나요. 바닥도 다 줄눈식인가요? 네, 다 돼 있고, 자, 여기가 메인입니다. 자, 알파룸! 아니, 포룸 아니에요. 알파 드레스룸이고요. 화장대는 화장대부터 해서, 내가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되어 있고요. 스웨덴 중마, 아, 이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땀 흘린다고 밀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스웨덴 중문으로 해서 옷 정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머리 한 번만 정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머리 한번 정리. 왜요? 너무 이쁜데, 왜? 자, 따라오세요. 자, 여기는 부부 욕실인데, 부부 욕실 정말 크진 않아요. 정말 크진 않지만, 메인 욕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두 번, 세 번 샤워하셔도 돼요. 여기는 용변만 보시고 가볍게 내가 뭐 세면 세정만 할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의 옷 정도 있으면 충분하죠? 아유, 차고 넘치죠. 자, 따라오시죠. 마지막! 자, 마지막 방이고요. 자, 마지막 방이 제일 조그매요. 여기 1번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조그만데 작은 게 아니에요. 여기도 다른 집으로 가게 되면 여기 그 중간반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중요한 건 또 여기 안에 또 다른 곳이 또 있어요. 여기 또 수전까지 또 빠져있네? 여기다 넣어도 되겠네. 오빠는 여기 할까요? 그렇죠. 아, 오빠는 여기 할까요? 여기다 워시카우 설치하고. 그렇죠. 오빠 여기? 오케이. 콜. 자, 그러면, 자, 메인 안방에 어쩌면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녀분 저쪽 좀 큰 방 두시고요. 여기 오빠 꾸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테라스. 자, 아. 테라스가 정말 폭이 넓거나 그런 테라스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화분이나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쪽이 해서 여기도 지금 햇빛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최고의 기가 막기 때문에 여기에 뭐 토마토나 아니면 화분 이런 거 심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2인에서 4인 정도는 고기 충분히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긴 하지만 이쪽에 테이블 놓고 양쪽 와서 충분히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다는 점 너무 좋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현장 어디라고요? 고강동. 자, 고강동 초등학교 저녁에 고등학교 진짜 완전 도보 2, 3분 되면 가고요. 여기 현장 더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자 문의 주시고 텍스트 클릭 한번 해서 상세는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김 팀장은 이제 씻으러 갈 거예요. 자, 안녕. 안녕.